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양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보합권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시간 강조를 해주셨던 페메터리주의 오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등등 상승하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오늘 앞자리를 바꾸면서 10만 원선 돌파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선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죠. 오늘장은 해외 시장은 양호인데 국내장도 제가 양호라고는 했어요. 근데 이건 종목이 양호한 거고 지수는 조금 밀립니다. 요 지수 밀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눈치 보기가 아니겠느냐 정도 보여집니다. 우선 미국장부터 얘기해 주면은 계속해서 14,500에 부천은 놓고 있어요. 근데 요번 주에 CPI하고 이제 FOMC가 있어요, 여러분. 요 CPI하고 FOMC의 눈치를 아마 좀볼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주면 이번 주에 CPI하고 FOMC로 인해서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요게 또다시 기회다. 그쵸? 예, 요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종복은 이토마토 이외에 다른 걸로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있는 거하고 똑같이 뭐 이번 타이밍은 뭐가 어떻다 얘기를 해도 이게 교통정리를 잘 못하면 안 돼요. 이종복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미국장은 기술적으로 14,5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50 간격으로 위쪽에 저항이 있고 아래로도 250 간격으로 지지가 있는데 큰 틀을 얘기하면 14,000에서 15,000 사이에서 아마도 움직일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흔들림이 나와줘야 다시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밀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여기서 안 밀리거나 올라가 버리면 잘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종복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이종복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섹터별로 주도주급의 주식의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또한 변곡점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삼성전자 갖고 얘기를 했어요. 7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75,000원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7만 원을 깨서 68,000원으로 올 거냐, 이걸 정해놓고 7만 원을 깨서 68,000원대로 올 때가 저점 매수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안 밀리면 보유자 영역으로 고점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기회로 활용하라라는 얘기 아마 지금 벌써 한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 신규 매수는 절대 네버 노. 삼성전자 대신 이외의 주식은 기가 막힌 주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이 너무 가볍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질문이 들어오면 얘기는 해줍니다. 지금 여기 실시간 참여자가 몇명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고정 팬들이 1300 플러스 마이너스, 나머지는 최근에 유입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소외받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이 이종복이가 가장 애착을 갖는 방송이에요. 왜냐면은 아침 10시 40분 타이밍에서 11시 타이밍. 진짜 변동성 제일 세게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그것도 매일같이. 근데 방송은 미스터 진단이 재밌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에 6월 2일 날 700명을 돌파했고요. 어제, 지난주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불모지의 이토마토에서 동시 접속자 1000명이에요, 여러분. 밤에, 그것도 금요일 날. 그래서 어쨌든 6월 2일 날 700명 돌파 기념으로 내가 세 종목을 찍어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화면 다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삼성 EUV 관련주들은 모조리 다 폭등했습니다. 근데 유독 안간 주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 장면인데
6월 9일 날 누군가가 STI를 질문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죠, 이종복은. 초성으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주식. 마지막 남은 이후부위. 오늘 급등합니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하나 더. 인공지능 기반형 레이저셀. 어떤 할아버지가 얼떨결에 물어봤는데, 9,500원에서 10,000원대 가면 팔고, 다시 8,000원대로 오면 사서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오늘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저 700명 돌파 기념에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주식도 이야기했단 얘기 해줬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이 안 나왔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말 나온 김에 또 얘기해 주겠습니다. PCB. 정말 잘 보셔야 된다. 요 얘기 해주고, 더 이상은 제가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대신 레이저셀이라는 주식을 보시면, 이종복은 완전 날바닥에서, 그죠? 예. 얘기해 준다라는 거. 이런 거를, 그죠? 예, 9,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때에서 팔고 다시 8,000원 밀리면 사서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미스터 진단하고 미스터 마켓에서는 이런 날바닥에 있는 주식을 이야기해 준다. 요 얘기하고 다시 배터리로 갈게요. 배터리는 펫배터리인데 안타깝게도 대본이 안 열려 있네요, 여러분. 예, 오늘 제가 미스터 마켓에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날아가는데도 이종복은 유독 펫배터리를 강조했고, 이게 오늘 방송이 조금 늦게 나온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썽일이! 예, 드디어 60일선 넘어가고, 요 썽일이가 5월 30일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거래가 실리면 60일선으로 확 하고 날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던 바로 그 주식입니다. 벌써 15만 원 돌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모화학, 펫배터리 최고의 주식이죠. 5만 원 아래에 있을 때 기본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쪽으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주식이 날아가고요. 여기에 뒤처질 세라. LNF도 계속 좋고, 포스코 퓨처도 또 올라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주식은 SKI! 10만 원 넘어갔습니다. 한번 더 보여줄게요. 이거는 반드시 보여주고 가야 됩니다. 이거 화면 클로즈업 부탁드리겠어요. 저렇게 엄청난 주식을 제가 작년 12월 16일, 이거 6만 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분은 30%를 사서 물렸던 분이에요. 아무리 못 가도 10만 원 이상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이 여러분 SKI 그랬더니 SKI 계좌 주식입니다. SK 그룹 투자 못할 기업이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전문가임? 분석이 근거도 없고 못 갔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주식. 1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마켓 10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플러스 제약주는 SK 바이오팜. 저 SK 그룹하고 뭐 어떤 친인척 관계 있지 않습니다. SK 그룹은 장기 투자하기 딱 좋은 위치다. 제가 마켓 10에서 한번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SKI 테크놀로지 대단합니다. 6개월 만에 결국에는 제시해주신 목표가를 넘어서는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는 주식이다라는 그러한 그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금요일에 미스터 진단 그 1,000명에 제가 일조했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면서 종목을 봤었는데요. EUV 관련주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STI였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세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348 돌파, 347 지지 체크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CPI하고 FOMC가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는 안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은 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지수, 지지저항 체크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3분 정도 남았네요.
최근 강조 섹터 지속 양호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 강조 섹터 지속 양호 전략 중에 이제 이번 주에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럴 때 좋은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얘기하는 장면을 또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주식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싸게 사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 짧은 시간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봤자 이거 먹히지도 않는데 어쨌든 올라가고 결과가 나오면 먹혀요. 그러면 올라가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먹히는 게 지금 1년째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여기에서 뭐 따로따로 뭐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외국인 선물하고 외국인 주식이 지금 오늘 외국인 선물이 4,300억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도가 나올 때 제가 강조한 건뭘 강조한 거냐면은 선물 매도가 나올 때 주도주가 급락해야 되는데 주도주는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리스키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따가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한 6천억 이상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수가 밀리고 배터리과의 주식들이 한 5%씩 급락을 할 때가 주식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인데 선물 매도만 4천억이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문제는 현금 들고 있다가 소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가지 마라. 아이야, 우지 마라. 주식은 따라가지 마라. 마라라고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야, 우지 마라. 주식은 따라가지 마라. 조종받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하라. 그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배터리. 배터리는 최소 세 그룹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지금 SK 아이가 아마 이 주식이, 뭐죠, 여러분? 분리막 관련 줄 거예요, 아마. 분리막. 그러면은 배터리 소재 쪽에 전고체,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세 그룹, 최소한 세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거기에 배터리까지 들어가면 A프로도 급등해요. 이것도 금요일 날 A프로 배터리 관련주도 들어가고 등등등등 펀더멘탈 분석 완벽하게 해준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저점을 다지다가 치고 있는 이런 주식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꼭대기로 따라가지 말란 얘기.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한 5%, 10%씩 올라가는 주식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치고 간 주식을 쫓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뇌동매매 어떤 이게 있다면 조종받을 때 사면 대박 아닙니까? 조종받을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그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번 타이밍이 2분기 마지막 변곡점이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서 흔들릴 때 좋은 주식을 저점 매수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 기술도 야곱야곱 올라가요. 이게 특징주로 안 걸려서 그렇지, 이거 3분할 매수하면 절대 안 깨진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암호그린텍도 야곱야곱 올라가고요. 아우, 좋은 종목이 너무 많죠? 이상입니다. 아, 좀더 듣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시간대에 만나도 정말 반갑고 알짜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 종목 전문가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아이야 우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조정을 받을 때 적극 매수하라. 저점을 다지고 있다가 치고 나가는 종목들 충분히 있다라는 거. 현재 변곡점 2분기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잘 잡아두셔야 또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 배터리주 뭐, 그리고 PCB 중요하다는 강조점도 확인해 봤는데 오늘은 미스터 마켓 있으니까요. 오후 2시에 또 함께 이 종목 전문가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투자의 재미는 마케팅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